오늘도 그 와이프 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인공 와이프 구하러 동전도 좀 구했어요. 제가 동전 구했죠. 지금 이제 빠따 치고 있죠. 열심히 빠따 치면서 하는 거예요. 게임이 자체가. 아니, 주인공 여기 빠따를 참잘 치는 것 같아요. 세번 치고 피하면 이게 웬만하면 다 공격이 다 들어가더라고. 네, 세번 치고 한번 피하고 이제 하면은 빠따 치는 데는 그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까고 한번. 예, 빠따치기를 잘 만들었습니다. 예. 좀 징그럽죠, 좀. 예. LP를 구하러 온 거예요, 지금. LP바에. 그루비 뮤직바에. 맞담 치고, 자, 들어가서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그 LP가 필요하다는 걸, LP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LP. LP 구하러 이제 빠따 쳐서 왔고. 예, 구한 거예요, 이제. LP판은 반 쪼개진 거랑. 저기 이제. LP 참 이쁘죠? 예. 저 LP랑 이제 그 본드까지 이제 구해서 접착제를 아마 붙일 거예요, 주인공이. 멋있지 않나요? 예. 예. LP바 참 구현이 잘 됐습니다. 왔다, 한 두세 번 치고. 아, 바쁘네, 주인공이 아주 바빠. 아, 바빠. 여기 나오잖아, 이제. LP 이제 조립을 해야 된다고. 주인공이 이제 그 LP를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LP가 좀 고장이 났어요, 지금 보면은. 예. LP가 참 이쁘게 생겼죠, 지금 보면은. LP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 예. 저렇게 하면 이제 진짜로 조립이 되나? 이게? 사운드가 저기 부서진 게 저렇게 본드로 붙이면은 재생이 가능한지 모르겠네. 이게 음악이 사일런트 힐 2가 이게 음악 영화인가? 음악 호소 영화인가? 아, 게임인가? 아, 근데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2번이 안 눌리니까 이제 2번이 고장 나가지고 이제 저걸 구하러 가야 되는 거야. 저 2번 그 고쳐야지. 이제 LP를 고쳐야 되니까. 아날로그를 이제 좋아하잖아, 일본 게임이. 아날로그 좋아하니까 이제 게임도 이제 아날로그로 보여주는 거지. 이제 자, LP를 듣겠다는 거지. 끝까지. 네, LP 들으러 이제 아파트에 왔어요. 아파트에 와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오실 아파트 되게 멋있지 않나요? 예, 예. 구현이 되게 잘 됐죠. 약간 그 영국식으로. 영국 아파트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국인가? 미국인가? 아파트가 이렇게 돼있다. LP 구하러 왔는데 좀 무서워요, 약간. 네, 무서운 장면이 나오고 막 으렁대니까 깜짝 놀라죠. 이게 되게 실감나더라고요. 듀얼쇼크랑 같이 하면은 듀얼센스랑 듀얼센스에서 계속 그 마이크에서 그 음성이 나와가지고 그 라디오 음성 같은 게 게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먹잇감이 좀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네, 옥상으로 가는 거예요. 옥상으로 가서 이제 아이템을 찾아야 돼. 찾아야지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템 안 찾으면 진행이 안 되게 되죠, 원래 게임 자체가.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아까 바이오하자드 1이나 2 같은, 올드 바이오하자드 같은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보다는 약간 퍼즐 위주의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네. 이거 멋있지. 이거 재밌는 길도 많죠. 뭐 그녀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예. 이민을 찾았다는데, 자기가. 텍사스 카페에서. 텍사스네, 이분은 또.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어쨌든 와가지고 이제 그 문을. 그 LP바 아까 그거 찾아야지, 2번. 2번을 찾아야지 이제 그 아날로그로 이제 LP를 들을 거 아니야. 들어야지 뭐가 나올 거 아니야. 둘이만 찾는 거지. 또 찾는데 LP가 잘 없더라고. 아, 이 장면도 멋있죠. 얘 막 약간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좀 검은색이 딱 그래도 나온데 이제 뭘한 거지, 나쁜 놈들이. 전작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궁금증이 일으킵니다. 예. 여기 장면 되게 찾기 어려웠어요. 예, 이 장면 되게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 1시간 동안 헤맸네, 여기 어딘지 몰라가지고. 예, 여기
여기서 이제 그 뭔가 그 무섭게는 하는데 뭐가 딱 잡아 먹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나오고.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 이 축구 박스 버튼만 있죠 이게. 예, 예전에 90년대 그냥 플레이 향수를 이렇게 자극시키는 약간. 예, LP 축구 박스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LP는 들어봤어요. LP는 되게 좋잖아요. LP 들으면 그 CD 음악보다 되게 따뜻하고 그 실제 옆에서 연주하는 것 같아요. 그 연주자들 여기는 아, 비밀번호인데 비밀번호 이거 비밀번호 4444입니다. 주급사 4개입니다. 여기 예, 보면 나왔어요. 여기 힌트가 나오죠. 이게 4017까지 4449인데 앞으로 계속 누르면은 4444까지 하면은 이제 열리고 이제 예, 저길 파고 있습니다. 2번 누쿠 C6번 딱 때리면 음악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끝내줄때 좀 음악만 들어볼게요 한번. 이제 주인공이 키를 얻고 이제 그 게임 하다 보시면 아시면 이제 이 킬 가지고 어디 뭐 아파트를 찾아가야 돼요. 이제 아파트를 찾아가야지 이제 와이프가 어딘지 모르니까 와이프가 그 그쪽에 있다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숨길 게 많지? 그냥 찾아달라고 말해. 바빠 죽겠는데. 게임하기 참 피곤하네. 아니 재밌어야 돼. 재밌긴 한데 찾아달라고 날려. 핸드폰을 아 핸드폰 없던 시절이지 이때가. 찾아달라니까 찾으러 가는 거지 게임이. 머리 헤어스타일 아까 바이오하자드 레몬 스타일 같지 않아요?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아파트 열쇠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열쇠를 딱 멋있게 점퍼에서 찾아가지고 드는 순간 멋있죠. 딱 우드 스타일 같은 거 이분도 딱 이제 또 빠따를 쳐야 된다고 한 두 세 대씩 하나 둘 셋 할 때 세 대씩 때려줘야 돼. 때려야지 게임이 진행이 되지 이게. 아 잔인하네. 좀 잔인하지 않은데 이게 게임이 어렵진 않은데 좀 아, 귀찮네 이게. 아. 저도 재밌었어요 젠틀. 아. 총 아직 안 써봤는데 세 대씩 한번 때려주고 이제 열심히 이제 전력 집중해서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이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이프 찾으러 가야지. 와이프 찾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아 게임하는 데 힘든데 이거 먹고 살기야. 아 게임 하기도 힘드네. 힘들게 만들어놨네 이게. 주제가 있네 게임이. 와이프 그 가족 지키는 게 이게 어렵다는 거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주인공이 빠따지를 열심히 하겠어. 아, 하루 종일 이게 한 3, 4시간씩 빠따지를 하겠어.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인스타 멋있는데 여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